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논산시 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논산의 농촌관광체험마을로 힐링을 하러 떠났습니다. 푸른 들판을 가로질러서 탑정호 체험마을로 갔습니다. 배를 파시는 손길에도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문화센터가 보이시지요. 동백이야기라는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국화를 파시고 배와 사과를 파시는 할머니에게 배를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보이시지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코스모스를 가득 심어 놓으셨습니다. 탑정호가 보이는 마을입니다. 정말 근사한 마을이었습니다. 논산의 카페에도 갔습니다. 갤러리가 인상적인 카페였습니다. 논산의 맛집도 갔습니다. 갤러리가 멋있는 카페였습니다. 관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과 주스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과 주스를 아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빵도 구워주셔서 직접 담으신 오디잼으로 잘 먹었습니다. 맛집에 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을 했습니다. 꽃을 가꾸는 주인장의 솜씨가 아주 좋은 음식점이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논산에 오셔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시고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